벙커원 특강. 우리가 이제 내 몸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걸 삶이라고 한다면 이 몸과 삶에 대해서 이거를 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은 없는가?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뭔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지면 그냥 입에서 아주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냥 폭언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상태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 될 때 타인을 배려할 수 없다는 거죠. 주로 대학생 얘기하면 뭐 전부 이제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원래 대학은 취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? 자기의 생명 에너지는 다 뺏기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20대 대학을 나온다.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 배치 자체가. 너무 이상하죠. 왜 이렇게 서로 불행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까? 서로에게 해로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은 견고하게 굳어져 있고 누구도 거기에 뭐 저항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. 사랑을 하면서도 소통이 안 돼요. 그래서 대부분의 연인들이 가장 자기가 어렵고 괴로운 일은 친구한테 털어놓지 애인한테 털어놓지 않아요. 자기의 약점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.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, 일단. 그래서 나의 이상형, 나의 쾌감을 다 만족시켜주는 어떤 상대를 만났다. 그래서 난 사랑에 빠졌어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게 쾌감을 주는 대상을 만난 거예요. 그거는 상품을 소비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로 기준이 뭐냐면 남들이 봐서 부러워해야 되는 거잖아요. 남들이 부러워해야 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여자친구야 이런데 부러워하지 않으면 막 좌절해. 예. 남들도 원하는 상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똑같잖아요. 지금 쇼핑하는 방식이랑. 그래서 사랑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조금씩 보입니다.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이목구비가 좀 보이거든요.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어두침침한 곳에서도 그 사람이 강렬하게 느껴져야 돼요. 근데 그게 꽃미남이고 뭐 꽃미녀여서가 아닌 거죠. 그거는 신체가 나와 접속했을 때만 발광하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. 여기 만약에 뭐 그 꽃미남 배우가 있으면 다 시선이 글로 가겠죠.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? 그거는 남이 부러워하는 만큼 나에게 쾌락을 주니까 난 저걸 갖고 싶어지. 시작부터가 이미 소유욕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쾌감을 주는데 뭐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누가 먼저 튀냐가 지금 관건인 거야. 누가 먼저 차냐. 예. 그래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난 승리자야. 근데 내가 잠깐 좀 딴 생각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어. 그랬더니 이별을 통고받았다.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내 거를 내가 남에게 양보해? 예. 바로 그때부터 뭐야? 소유를 향한 폭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. 왜냐? 내가 이것이 완벽하게 내 것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남들 앞에서 이걸 선언할 수 있어. 자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거를 부실 수 있을 때 그럼 내 거야. 벙커원 강강.